허무하게 가면 어떡하오? 대체 왜 만기병이 죽은 것이냐? 그것이... 대체 건강했던 왕규빈이 갑자기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날 황후 서소패를 포박해 광에 가둔 황제, 무슨 일인 걸까? 배야, 대체 신참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황후가 왕기빈을 시샘에 독살하지 않았어?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신첩이 왕기빈을 죽이다니요. 모함이옵니다. 황후! 짐이 증자도 없이 이런다고 생각하시오. 봐라! 황제가 데려온 증인은 왕기빈의 처소에서 일하던 궁녀였다. 왕기빈이 죽던 날 처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구하라. 그날 왕기빈께서 황자를 출산하시자 황후마마께서 수고했다며 탕약을 보내셨사옵니다. 헌데 그 탕약을 드시고 그만... 뭐라! 내가 왕기빈에게 탕약을 보내! 어디서 그런 거짓을 구하는 것이야! 배야, 이건 모함이옵니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황후에게 황제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녀와 사통하던 승려의 시신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건... 그동안 황후가 궁에서 이 중년과 사통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늘 정작 황후는 모르셨나보. 사통이라니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이까? 이건 모함입니다. 신참 억울하옵니다. 짐도 황후가 왕기빈을 죽이지 않았단 걸 잘 알고 있으니 많이 억울해하시오. 과연 황제의 말은 무슨 뜻일까? 대체 왜 왕기빈이 죽은 것이냐? 그것이 왕비긴께서 어젯밤부터 산후열을 오르시더니 아침에 이리 숨져 계셨사옵니다. 내 너를 앞세워 늙은 여우를 잡으려고 했더니 이리 허무하게 갈 줄이야. 허나 내 여우 사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너는 짐이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알고 보니 황제는 왕기빈의 죽음을 황후가 벌인 짓으로 꾸미고자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이다. 이제 내가 짠 혼판이 어찌 돌아가는지 좀 아시겠소? 내 황후가 나를 속이고 이놈과 한 짓을 생각하며 극형으로 다스려도 시원찮으나 그대는 이 나라의 국목 아니오. 내 황실의 체면을 생각해 이 추잡한 일을 묻어주겠소. 황실의 체면이 아니라 폐하의 체면이겠지요. 이 일이 알려지면 결국 황후가 애꾸는 황제를 참지 못해 사통을 벌였다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허니 이쯤에서 덮고 긴말하지 않겠소. 왕기빈을 죽인 죄로 이 독약을 먹고 조용히 자결하시겠소? 아니면 궁에서 승려와 사통한 죄로 그대 집안 사람 모두 몰살당하시겠소? 내 죽는 건 두렵지 않으나 질투에 눈이 멀어 왕기빈을 죽였다 손가락질 받을 걸 생각해 그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저런 못난 남자 때문에 질투라니. 사통한 것보다
나를 두고 질투를 한 게 더 수치스럽소! 그게 바로 짐이 그대에게 내리는 벌이요. 실제로 황제는 서소패에게 왕기빈을 독살했다는 누명을 씌워 자결을 명했다고 전해진다. 황제의 외모를 조롱하며 외도를 일삼은 희대의 악처 서소패. 그리고 그런 아내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남편 효원제. 두 사람의 자존심 대결은 결국 파멸로 끝났고 승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서소패의 악명만이 남았을 뿐이다.